안녕하세요. 생방송 뷰 김예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웅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요. 전주 국제발효식품엑스포가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데요. 네. 올해에는 특히 전통주와 식품 명인을 주제로 한 기획전을 눈여겨보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이 빚는 사람과 재료, 또 이 계절에 따라서 맛과 향이 달라지는 가향주를 만나볼 수 있고요. 또 그에 담긴 이야기도 함께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 전통주와 전통 음식을 만들고 있는 명인들, 그 명인들의 음식 비법까지도 공개한다고 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것들이 다 발효 음식이잖아요. 그렇죠. 뭐 좋은 재료와 시간 또 정성이 기본이겠지만 또 어떤 비법이 숨어 있는지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생방송 뷰 첫 소식 발효 음식에 대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우리가 하루에 세 끼를 먹고 사는데요. 매 끼니마다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이요. 네.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런 고민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네. 이 음식이면은 그 고민이 해결됩니다. 어떤 음식이요? 어떤 음식일까요? 많이들 궁금해하실 텐데 네. 비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요. 뭐 발효 음식 얘기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발효 음식, 우리나라 대표 발효 음식 하면 뭐 된장, 고추장, 그리고 김치. 또 김치 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서양의 대표 발효 음식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치즈가 있겠죠. 아유, 맞습니다. 치즈 네. 딱 떠올라요. 맞습니다. 어떤 네. 음식이든 이 치즈만 들어가면 그 풍미가 확 깊어지고요. 저는 라면에도 꼭 치즈를 넣었거든요. 그래요. 네. 맛있죠. 이 음식의 마법을 부리는 치즈를 맛보러 화면으로 따라가시죠. 하이. 오늘은 제가 특별히 제가 알고 있는 다양한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치즈집을 소개해드릴 거거든요. 그 첫 번째 장소에 지금 도착을 했는데요. 기대되시죠? 들어가 보실까요? 차지 리포터의 치즈 맛집 추천! 궁금하다, 궁금해!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카고 피자입니다. 오, 분주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도우 만드시는 거죠? 네. 실망하셨나요? 그냥 도우 만드는 거라서? 그냥 평범한 도우가 아니다. Fantastic, amazing! 어마어마한 양의 치즈를 담고 다시 한번 얇은 반죽으로 덮어 초벌구이라는 이 집만의 특별한 도우? 차장님, 예. 제가 오늘 엄청난 이 치즈 요리 네. 첫 번째로 시카고 피자인데요. 네. 시카고 피자가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먹으면서도 이름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아, 그러세요? 원래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두껍고 치즈가 듬뿍 담겨있는 피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불고기도 맛있겠고, 베이컨도 맛있겠고, 슈램프도 맛있겠고, 너 뭘로 먹지? 다양한 메뉴가 고민된다면 반반이 진리! 두꺼운 도우 위에 토마토 소스를 얹어주고 감칠맛 나는 불고기와 텅텅한 새우를 올려 5분에 구우면 완성! 워머 위에 올려두면 부드러운 치즈를 오랫동안 따뜻하게 즐길 수 있다. 치즈 홍수가 보이세요? 넘실넘실 이 치즈 따라온 것들 봐봐. 그야말로 치즈 폭탄, 치즈 홍수! 입안 가득 부드럽고 고소한 치즈의 풍미가 묵직하게 느껴진다. 보다 치즈 맛이 와 몰캉몰캉한 게 녹아내립니다. 녹아요, 녹아. 피자 먹다가 끝에 도톰한 도우 부분 많이 버리잖아요. 근데 얘는 버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딸기잼 찍어서 이렇게 먹으면요. 맛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치즈까지 클리어. 찾았다. 여기 바로 여기입니다. 자, 말이 필요 없어요. 일단 함께 들어가 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요. 네. 진짜 치즈의 맛을 소개해드려야 되거든요. 네. 여기에 저보다 더 유명한 아이들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네. 어디 있어요? 아, 어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저희 빵, 치즈빵이고요. 수제로 만드는 저희 치즈빵입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안다는 바로 그 빵. 꿀과 망고를 듬뿍 넣고 끓여 만든 치즈 앙금과 쫀득하고 담백한 빵이 만나 환상적인 맛의 조화를 펼친다는 망고 치즈빵.
여러분, 이게 또 그냥 보통 빵처럼 보이시나요? 맛이 기가 막히거든요. 제가 또 한번 먹어봐야 되겠는데 세 가지 맛이 있는 것 같은데 네. 어떤 맛이에요? 그럼 이제 망고맛, 딸기맛, 플레인맛 세 가지 맛입니다. 자, 저희가 수제로 만드는 치즈빵이고요. 안에 치즈가 앙꼬처럼 들어있어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이게 속에 몽글몽글 소가 들어있는데 이게 지금 망고가 섞여있는 앙금이라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저희가 수제 치즈로 천연 재료만 만든 망고맛 치즈입니다. 이 망고 맛이 향이 나면서 부들부들하고 쫄깃쫄깃하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맛있는 맛이에요. 아, 저는 이게 망고빵이라고 해서 이 안에 망고가 숑숑 들어있거나 그럴 네. 줄 알았는데 이렇게 또 앙금으로 만드니까 네. 부드럽고 또 씹히는 맛이 있네요. 그렇죠. 흘러내리지도 않고요. 이렇게 차갑게 드셔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빵이에요. 치즈의 변신은 무죄! 망고빵과 함께 즐기는 별미도 있다는데 듬뿍 찍어서 맛있다, 맛있다. 진짜 시원하게 입안에 싹 들어오면서 이 과일 향이 또 상큼하게 나면서요. 이 빵에 이 풍미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네요. 건강한 맛. 아셨죠? 치즈맨요, 여러분. 치즈 맛 좀 안다면 여기 꼭 거쳐가야 하는 곳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치즈 요리집은 재료부터 엄선된 건강한 치즈 맛집이라는데 남다른 분위기까지 물씬 풍겨오는 이곳. 제가 이제 치즈로 만든 빵도 먹고 피자도 먹고 왔는데요. 이 치즈하면 와인, 와인하면 치즈잖아요. 치즈를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지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사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와, 이게 지금 치즈... 라클렛이라는 음식입니다. 라클렛은 스위스어로 긁어먹는다, 치즈를 긁어먹는다는 뜻이에요. 산간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던 목동들이 각종 그 채소를 치즈와 함께 구워 먹는 것도 유래가 됐습니다. 생소한 치즈 요리 라클렛. 스위스에서는 가정식으로 즐겨 먹는 요리라고. 감자나 토마토나 이게 식빵 빵 같은 거는 바로 먹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이걸 삽이라고 해요. 우와, 정말 삽 같이 생겼어요. 삽처럼. 삽이라고 하는데 얇게 썬 재료를 구워 삽에 올리고 그 위에 치즈를 얹어 녹여준 다음 싹싹 긁어먹는 라클렛 요리. 지금 막 지글지글하면서 익고 있는데 네. 일단 제 향이 솔솔 나고 있거든요. 네, 지금. 너무 맛있게 보이죠? 먹음직스러워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누구나 재미있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라클렛. 고소한 치즈와 다양한 재료가 어우러져 입안을 풍미로 가득 채운다. 녹인 치즈가요. 이 감자라든지 이런 재료들을 부드럽게 감싸주면서 포근한 느낌. 네. 씹으면 씹을수록 고소한 느낌이 나는 네. 것 같아요. 먹고 또 먹고 치즈를 질리지 않게 즐기는 특별한 방법이 여기 있었다. 라클렛 한 입에 와인 한 모금 꼭 한번 먹어보고 싶다. 그런데 이 여기가 또 치즈 요리 전문점이잖아요. 네. 이 우아하게 즐길 수 있는 라클렛 말고도 와인하고도 잘 어울릴 만한 다른 치즈 요리들이 있을까요? 임실 치즈를 넣은 떡갈비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치즈를 넣는 돈가스도 있습니다. 와, 떡갈비랑 돈가스까지 정말 이 치즈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와봐야 할 곳이 분명한 것 같아요. 저 정말 오늘 이렇게 치즈도 마음껏 즐기고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지의 치즈 맛집 추천. 이만하면 성공한 것 같죠? 그런 성공의 의미로 저랑 짠 한번 하실까요? 네.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의 대명사 치즈. 음식의 맛을 살려주는 마법. 어떤 음식도 치즈와 함께라면 풍미 장렬. 다양하게 즐기는 치즈 요리로 치즈의 무한 매력에 푹 빠져보세요.
사실 치즈는 그냥 먹어도 맛있는데 네. 이렇게 뭐 피자로 만들어 먹거나 빵 위에 곁들여도 좋고 심지어 채소하고 곁들여 먹어도 그 풍미가 살아난다고 하니까 정말 만능인 것 같아요. 네, 진짜 네. 만능 재료 치즈인 것 같은데 이 치즈만 있으면 뭐 메뉴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저녁 뭐 뭘로 하시겠어요? 당연히 치즈로 그렇죠, 해야죠. 그렇죠. 저는 특히나 그 채소하고 곁들여서 건강하게 먹을 수 있고 또 만드는 방법도 재밌고 즐거운 라클렛 요리 오늘 배웠으니까 오늘 저녁에 한번 먹어보려고요. 그럼 저도 좀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 치즈만 좀 사주세요. 저는 그냥 치즈 라면을 제가 끓여 먹는 걸로.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이 풍미 깊고 진한 이 치즈 요리들 다양하게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한번 찾아가셔서 맛있게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와, 이제 10월도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시간이 어쩜 이렇게 빨리 지나가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러다가 찬바람 쌩쌩 부는 겨울 금방 오겠어요. 금방 올 것 같아요. 네. 진짜 이 선선한 가을이 다 지나가기 전에 빨리 좀 어디 좋은 곳으로 여행을 좀 가고 싶은데 그래서 오늘 이 가족끼리 가면 좋을 만한 여행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조선시대 역사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충남 서산의 해미 읍성인데요. 다양한 민속 체험에 뭐 전통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가족 여행으로는 뭐 딱이죠? 딱입니다. 지금 함께 가보시죠. 드디어 열립니다. 과거로 여행을 떠나는 시간의 문. 돌 하나하나 견고하게 쌓여진 성은 600년 역사를 고스란히 품고 있는데요.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에 온 걸까요? 역사가 생생히 살아 숨쉬는 그곳. 서산 해미 읍성으로 니나 입성. 충남 서산시 해미 읍. 1421년 서해 지역 방어를 위해 세워진 해미 읍성은 고창 읍성, 나간 읍성과 함께 조선시대 대표적인 읍성입니다. 매년 10월이 되면 모여든 사람들로 성하는 인산인해를 이루는데요. 리나도 재미난 구경거리를 놓칠 순 없겠죠? 아니 근데 밖에서 보면 진짜 멋진 높은 벽을 보면서 야, 이 벽을 넘으면 뭐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들어와 보니까 전통적인 마을. 야, 근데 모습이 옛날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뭘부터 봐야 돼요? 와, 이쁘다. 성 안 넓은 잔디밭은 다채로운 체험과 전통 공연이 시시각각 펼쳐져 관광객의 시선을 사로잡는데요. 조선시대 생활과 문화를 그대로 재현해 마치 600년 전 역사 속으로 뛰어든 기분입니다. 조상들이 남겨준 소중한 역사와 문화를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시켜줘야 될 책무를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읍성에는 동헌과 객사, 전통집이 있고 또한 둥근 담장을 두른 옥사도 볼 수 있는데요. 이곳엔 가슴 아픈 사연이 내려옵니다. 천주교 박해 때 많은 신자들이 여기로 잡혀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답니다. 감옥을 본 니나. 기분이 으스스한 모양이네요. 그러면 진짜 감옥이에요? 옛날 감옥? 와, 왠지 보니까 깜깜하고 무서울 것 같아. 나 앞으로 진짜 잘 살게요. 죄를 지지 않고. 와, 이거 어떻게 치네, 여기. 역사 드라마에서 봤던 곤장 체험. 서로 포졸과 죄인이 돼 상한극에 점점 심취하는데요. 네, 이놈! 내가 네 죄를 알렸다! 안 하면 안 돼! 왜 내가 맨날 이상한 거 하지! 이게 해요, 똑바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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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리얼, 난 인생이 리얼이야! 갑니다! 이거 진짜 시작, 아픈데? 시작. 와, 진짜 아프다. 야, 그만, 너무 와, 진짜 아파. 왜 그래요? 싸우겠다, 야. 직접 느껴보니까 아파요. 이거는 앞쪽도 다 돌리니까 어디서 더 아픈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눈물, 콧물 진짜로 다 나옵니다. 아우, 아우,
못 걸어갈 거. 이때 조선시대 태종대왕이 등장합니다. 관광객의 시선을 하나로 모으는데요. 해미읍성이 지어지게 된 역사적 배경을 어가행렬로 실감나게 표현한 것입니다. 용안을 보기 위해 리나도 그 뒤를 따르는데요. 와. 아니 근데 많이 한번 움직이면 이런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인다니까. 아 나도 한번 와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야. 숨을 흔들으셨어요. 어떡해. 이어서 힘찬 말발굽 소리와 함께 활을 든 무사가 나타납니다. 평소엔 보기 힘든 마무의 시범을 곧 시작할 것 같은데요. 기마민족의 혼을 느낄 수 있는 자리. 달리는 말 위에서 화살을 쏘아 관역을 명중시킵니다. 절도 있고 힘이 넘치는 무사들의 무예. 앞으로 쏘고 뒤돌아서 쏘고 관역에 화살이 꽂힐 때마다 시민들에게서 환호성이 터져나옵니다. 기마 민족으로서 우리 민족에 대한 강한 힘과 기상을 느낄 수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예. 아니 근데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네. 모니터에서 눈을 띄시지 못하고 네. 되게 자랑스러우시는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요. 이번에는 칼을 휘둘러 단칼에 대나무를 뱁니다. 우리 민족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마무예. 용맹한 무사의 기백이 느껴지는데요. 처음 보는 멋진 장면에 관광객도 리나도 눈을 떼지 못합니다. 우리 시민들에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정도로 옛날 모습을 지금까지 지킬 수 있어서 너무 좋고 아무래도 사라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잘하셨어요. 고마워요. 또 하나 리나의 시선을 끈 것은 바로 줄타기 공연입니다. 장단에 맞춰 춤을 추고 외발로 걷고 줄 위를 논이는 얼음산이를 만난 건데요. 그에겐 평지와 같은 걸까요? 자유자재로 몸을 움직이는 모습은 마치 한 마리의 새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하늘을 향해 펄쩍 뛰어오르는 얼음산이 보는 이의 심장을 쥐었다 풀었다 관객들은 가슴을 조립니다. 어떻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고? 아, 나 무서워. 나 심장이 멈춘 것 같아. 손톱만 치고. 아니 정말 박수를 하면서 보고 있는데 마음속으로 되게 가슴이 주먹주먹 하면서 혹시 떨어질까봐 혹시 넘어질까봐 어머 어떡해. 그의 발끝에 집중한 관객들 탄성과 환호성이 끊이질 않네요. 이때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솔솔 풍겨옵니다. 무언가 분주해 보이는 체험객들. 부침개를 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팬이 좀 독특해 보이네요. 프라이팬이 아니고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솥뚜껑 뒤집어 놓은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희도 지금 싱글이가지고 네. 근데 너무 부침개가 맛있게 잘 되네요. 불 조절도 그냥 집에서 프라이팬보다 더 나은 것 같고요. 솥뚜껑을 보기 어려운 요즘. 언제 부침개를 해먹을 날이 있을까요? 노릇노릇 맛있는 부침개 냄새에 침이 고이는 것은 인지상정. 손쉽게 사 먹어도 될 일이지만 아이들과 함께 부쳐내고 너도 한 입, 나도 한 입 서로 나누다 보면 부침개는 더없이 특별한 간식이 됩니다. 소중한 추억은 덤이죠. 나와서 먹으니까 더 맛있고 가족끼리 다 여기 앉아서 모여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신기하고요. 저도 처음 하는 거라 재밌고 즐거워요. 가족과 또 함께 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해서. 옹기종기 솥뚜껑에 둘러앉은 사람들 이야기꽃이 피어내는데요. 즐거운 하루는 늘 짧게만 느껴지네요. 한국관광백선에 선정된 해미읍성에서 60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우리 조상들의 삶과 생활을 엿본 시간.
다양한 민속 체험과 전통 문화 공연이 있어 더욱 즐거운 가을 여행지. 서산 해미 읍성으로 지금 떠나보세요. 도시 전체가 하나의 문화유적 지구인 곳, 바로 경북 경주입니다. 네. 이 신라 천년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곳이죠. 이곳에 세계 각국의 청년들이 모여서 아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고 합니다. 네. 뭐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준다는 이 세계 청년들의 경주 탐방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별빛이 내린다. 엄마. 뛰고 또 뛰고. Do you want to jump? 점프는 기본, 달리기는 필수. Hurry up! Hurry up! Green team, 빨리 와! We are number nine. We are number nine. No, we are number thre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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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We came this way. This way. 조용하던 경주를 신나게 그리고 뜨겁게 흔들어 깨운 세계의 청춘들. 종횡무진 경주를 누빈 그들의 특별했던 하루를 함께해요. 경주를 찾는 여행객들에겐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이곳에 오늘은 좀 더 특별한 손님들이 온다는데요. 안녕. Okay, like, can we recheck the name? Lilina? Hi, Lilina. And Nicole. 호직원, 안녕하세요. 이은경 씨, 안녕하세요. 안녕. And then 안녕 가세요. 안녕하세요. It's older people. Okay. Just friend. 안녕. 안녕. Yes.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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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I'm from Indonesia. I'm from the USA. From Nigeria. 국적은 다양해도 이곳에 모인 이유는 하나. 유엔 산하의 국제 청년 교육 봉사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가 위해서죠. There's going to be one staff for each team, and she is the staff for the blue team. Are you good at looking at map and figure out where we are? Because I'm really bad. Okay, we'll go for it. We'll see. 세계 청년들이 뭉치면 경주를 즐기는 방법도 색달라진다. 그냥 눈으로 보는 관광이 아니라 잊지 못할 추억으로 경주를 기억하는 것. 다른 여러 국가의 친구들과 우리가 교류하고 소통하고 하나가 먼저 돼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포럼에 이어서 문화 교류 시간을 만들어 이렇게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1, 2, 3,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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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의 청년들에게 주어진 미션. 게임을 통해 경주를 즐겨라. 그 첫 번째는 우리의 전통 놀이. Korean traditional games. So each team members have one chance. You have to take these five 동기. Quickly turn your hand. Okay, wow. Nice! Catch. And then you have to catch that. Wow, wow. 공깃돌 하나로 이렇게 즐거울 수 있다니. 세계 청년들은 공기놀이에 홀리. It sounds fun and like, I like the games. Yeah, but it seems hard. Since it's our first time, you have to try them. 공깃돌의 바통을 이어받은 다음 종목은 학생들의 승부욕 자극하는 딱지치기. 딱지치기 유경험자인 일본의 친구. 뭔가 남다르다 싶더니 실력은 의외로 겸손. 막강한 실력자의 실수에 나머지 선수들은 사기충천. Do your best. Okay. Be a man. Do it. Do it. Just do it. Yeah. 그야말로 파이팅은 넘쳤으나 딱지는 요지부동. It's more embarrassing than I thought it would be. 공기 놀이며 딱지 치기는 워밍업에 불과했다. 지금부터가 본 게임. 청년들의 발길이 멈춘 곳은 첨성대. 여기선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Very famous place for Shilla. A very ancient country from Korea. I know. And there is a very famous queen called Seondeok Yeoang, Seondeok Queen. And she saw this star. Sounds good. Sounds good? Yeah.
별을 관측하던 첨성대인 만큼 아이디어가 반짝반짝한 미션을 준비했다고. 커플, man, woman, 점프, and 헤드를. 맞다. 즉, 팀원들이 동시에 점프를 하는 사진을 찍는데 그중 한 명의 얼굴이 첨성대의 사각형 입구에 들어가면 성공. One more. Do you want to jump? Enough jump. Okay. 포기를 모르는 청춘들의 진정한 무한도전. 7.8기 끝에 드디어 미션 성공의 달콤한 열매를 맛본다. 첨성대 앞에서 이처럼 즐거웠던 이들이 또 있을까? 언제라도 꺼내보면 미소 짓게 될 추억이 정리 빨려. I think it's really like special feeling. With, like it's different from other just tourism. So we share fellowship. Well, it's really fun to come here with my friends to take pictures together in front of such a beautiful scenery. So I'm having a really great time here.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하는 시간. 세계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느라 이 길도 즐겁기만 하다. Where are you from? I'm from China. But this one is Bangladesh. Bangladesh. Oh, this one? Yeah, yeah. Dutch, yeah? Yeah, Dutch. Okay, here we go. Vandaag. Zijn we? 네덜란드 사람인데 독어를 하신대요. 그래서 독어 배우고 있어요. Okay, try again. Okay. Okay. Vandaag. Vandaag. Zijn we? Zijn we? Heuvel. Heuvel. Landstad. Oh, 처음엔 조금 어색해갖고 낯도 좀 가리고 했었는데 이렇게 이동할 때도 조금 얘기도 하고 같이 게임하면서 이렇게 땀도 흘리고 하니까 좀 더 친해지는 것 같습니다. 청년들을 기다리는 다음 미션은 다소 고전적이지만 그래도 언제나 재미있는 물풍선 게임. I love you. I love you. 시원한 물풍선으로 열기를 좀 식히고 청년들이 또다시 향한 곳은 매주 토요일 전통 콜레가 열리는 경주향교. 이 낯선 풍경에 다들 관심 집중. 콜레 같은 잔칫날, 목에 빠지면 섭섭하죠? 고소한 인절미 체험은 보너스. 아이고, 난 잘하네 보면. 아이고, 이쁘게 잘했네. 감사합니다.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Now you're kind of feeling well. We eat it together, yeah? Okay. 이 아이들을 전통 콜레도 보고 좀 더 한국스러운 걸 보게 돼서 매우 기뻐요. 마지막 미션 장소는 동궁과 월지. 범상치 않은 등장인물부터 뭔가 대단한 일을 꾸민 것 같죠? You guys remember your team leader? Everyone's wearing the mask like this. So you have to find your teammate and bring it to me. 종일 붙어 다니긴 했지만 얼굴 가린 팀장을 과연 찾을 수 있을까요? Hurry up! Hurry up! Green team, 빨리 와! 짧지만 강렬했던 오늘의 기억을 더듬어 팀장을 찾아내는 미션은 기분 좋게 클리어. I feel so great and so happy thanks to my team. Excited! 약간 힐링 받는 기분으로 다닐 수 있었던 점이 제일 인상 깊었고 뭔가 친구들도 그 부분을 되게 마음에 들어 했던 것 같아요. I really want to say thank you to all the Aspire Korea members to organize this activity and I hope we can see again someday. 더 즐겁고 더 뜨겁게 경주를 만났던 세계 청년들. 그들의 기억 속에 오늘의 추억이 이들의 우정이 오랫동안 빛나길 바랍니다. 사과로 유명한 충주에는요, 요즘 수확철을 맞아서 농장마다 사과가 주렁주렁 열려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충주 사과들이 크기도 실하고 당도도 아주 높다고 해요. 네, 새콤달콤한 사과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다양하게 조리해서 먹으면 더 맛있다고 하는데요. 탐스러운 사과도 만나보고 또 사과를 이용한 다양한 요리 방법도 알아볼까요?
하와이 고장 충주로 떠나는 가을 여행. 봄부터 이어진 가뭄으로 노심초사. 농민들 걱정 뒤로 하고 올해도 다행히 충주 사과가 대풍입니다. 제철을 맞아 맛이 한껏 오른 품질 좋은 충주 사과를 온몸으로 즐기는 행복 여행 함께 떠나볼까요? 따사로운 가을볕을 머금고 주렁주렁. 사과의 고장 충주에는 대한민국 유일무이 아주 특별한 거리가 있는데요. 바로 사과나무 가로수길이랍니다. 깜짝이야! 사과를 보시는 건 상관없는데요. 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니, 이거 도로 위에 사과나무잖아요. 그냥 하나만 먹으면 안 돼요? 여기 사과나무 길은 시민과 충주를 방문하는 많은 분들한테 충주가 사과의 고장임을 알리는 어떤 구간이기 때문에 사과를 보시는 걸로 만족을 하셔야 됩니다. 먹고 싶은데. 명품 충주 사과를 홍보하기 위해 지난 1997년부터 조성을 시작해 도심 곳곳 5.8km에 달하는 가로수길에서는 매년 8토녀의 사과를 수확하는데요. 그로 인한 수익금도 의미 있게 쓰인다고 합니다. 뭐 유치원이나 또 사과 축제 기간 동안 참여를 하신 단체나 이런 분들이 수확 따기 체험도 가능하고요. 또 그 이후로 수확을 해서는 관내 부르계층을 위한 소외단체나 이런 쪽에 기부를 해서 나눔의 정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눈으로만 즐겨야 하는 사과나무 길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찾은 곳은 사과농장. 충주 사과를 직접 맛볼 수 있는 곳인데요. 요즘 한창 수확기를 맞아 물이 한껏 오른 큼지막한 사과들이 가지마다 빼곡하게 열렸습니다. 덕분에 사과 따는 우리 농민들 손이 여간 바쁜 게 아니랍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아름다운 여자 회장님이 이렇게 또 예쁘게 사과나무를 키워주셨네요. 야, 빛깔이 너무 예뻐서 회장님, 네. 이거 한 입 먹어보면 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되게 맛있어요. 큼지막한 사과를 뚝 따서 소매에 쓱쓱쓱 닦아. 이게 바로 제대로 먹는 법이죠. 충주 사과 맛이 어때요? 세상에 수많은 사과 중에 사과는 역시 충주 사과예요. 특히 요즘은 홍옥보다 달고 부사보다 단단해서 저장성이 강한 양광이 제철이라는데요. 이거 가을 사과계 최고봉이랍니다. 올해에는 봄, 여름에 가물어서 농가에서도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회장님. 네, 다들 걱정도 많이 했어요. 너무 가물어가지고 딴 해보다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가뭄이. 작황이 어떠셨어요? 그래도 꽃이 많이 와서 그런지 작황은 그래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야. 그리고 사과밭마다 되게 다 간수시설이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올해는 그래도 풍년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충주사과 대풍이네요. 네. 올가을도 충주사과 덕분에 농민들 얼굴에 웃음꽃 만개합니다. 최적의 자연 조건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재배법과 품종개량, 똑똑한 농부들의 노력으로 재배된 충주사과는 선별 포장 작업도 남다른데요. 최첨단 시설을 갖춘 대규모 작업장에서 공동으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진답니다. 사실 저만 해도 충주 사과 먹어본 다음부터 자꾸 찾게 되거든요. 근데 다른 지역의 사과보다 더 인기가 많은 이유는 또 뭘까요? 네, 이제 그 충주가 이 사과 재배하기에 아주 적합한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침, 낮 일교차가 크고 또 토질이 좋고 해서 이 색깔하고 당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뛰어납니다. 새콤달콤 충주 사과 어떤 레시피나 찰떡궁합. 다진 채소 다져넣고 고소한 양념 더해 살살살 볶음밥을 만들어놓고 충주사과 점이듯 얇게 썰어 식초와 설탕 넣고 끓인 물에 살짝 담갔다가 초밥을 만들면 별미 중에 별미고요. 배추김치 버무릴 때도 양념 속에 무나 배를 갈아넣듯 사과를 갈아넣으면 김치 맛이 배가 된답니다. 아니 무슨 김치, 김장 담글 때 무나 배 같은 거 넣는 거는 많이 봤죠. 근데 사과 넣는 건 처음 보거든요. 사과는 여기 충주에는 또 바다가 없으니까 또 사과가 많고 그래서 이 사과를 갈아서 김장을 하든지 보통 때도 김치할 때 사과를 갈아 넣으면요
군동네가 전혀 없어요. 아~ 그리고 아삭하고 식감 좋고 아, 시원한 맛이. 사과 넣고 젓갈은 필요 없는 예, 거예요? 예. 와. 충주가 자랑하는 사과 김치. 사과즙뿐만 아니라 채를 써 넣어도 좋다네요. 너무 예쁘죠, 빛깔도. 근데 젓갈 안 넣는 게 어쩜 김치 맛이 나지? 엄마가 해준 것보다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새콤하니 달달하고 매콤하니 진한 충주사과 고추장으로 만든 떡볶이도 맛있고요. 사과로 달달한 맛을 더한 찐빵도 좋죠. 쫀득쫀득하고 달달하면서 입에 아주 착착 붙네요. 너무 예쁘겠죠. 먹기 아까운데 그래도 먹어볼게요. 충주사과 요리 덕분에 오늘 아주 즐겁습니다. 맛있다. 저 떡볶이 진짜 좋아하거든요. 많이 잡수세요. 매콤하지만 달달하고 달달하지만 매콤해야 맛있는데 야, 이 사과의 조화가 진짜 선생님 진짜 잘 만드신 것 같아요. 선생님 아 충주하면 사과 사과하면 충주 올가을 충주 사과 즐기러 충주로 놀러오세요. 요즘 딱 사과가 제철 충주 여행이 적기입니다. 충주에만 있는 사과나무 가로수길 산책부터 사과 따기 체험과 갖가지 사과 요리까지 맛 좋은 사과와 함께하는 충주 여행 올가을 놓치지 마세요. 요즘처럼 이렇게 낮 기온은 높고 또 아침 저녁으로 쌀쌀할 때는 불청객 감기가 쉽게 찾아옵니다. 맞아요. 네. 저는 아침 뉴스 진행 때문에 아침에 새벽에 일찍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침에 나올 때는 막 겨울처럼 추운데 한낮에는 또 따뜻하더라고요. 더워요, 더워. 네, 네. 그래서 저는 꼭 옷을 두 겹씩 하나는 입고 하나는 가지고 다니고. 아주 네. 좋은 방법이고요. 거기에 제가 하나 더 추천해 드리자면은 이 감기를 예방할 수 있는 전통 차를 마시는 겁니다. 전통 차요? 네, 궁금하시죠? 네. 지금 확인해 보시죠. 청정지역 무주신선마을에는 나무꾼이 살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나무꾼은 예쁜 선녀를 만났고 둘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나무꾼에겐 한 가지 걱정이 있었어요. 바로 건강이 좋지 않았던 건데요. 남자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 자, 이거 한번 먹어봐. 이거요? 와! 아니, 이게 뭔가요? 이게 무주 신선마을 오미자야! 붉고 탐스러운 열매 속에 다섯 가지 맛을 품고 있는 오미자. 결실의 계절 가을, 주렁주렁 열매를 맺은 오미자도 이 대열에 합류했는데요. 오미자의 건강한 맛을 따라 무주로 떠나봅니다. 덕유산 국립공원 안에 있는 신선마을. 해발 600m에 위치한 이 마을에는 따사로운 햇빛과 살랑이며 부는 가을바람을 맞고 자란 오미자 수확이 한창인데요. 와, 여기구나. 어머니, 안녕하세요. 이거 보니까 응. 예 오미자가 남자한테 참 좋은데 이런 또 그 CF가 있었잖아요. 근데 오미자를 먹으면 예. 뭐가 좋아요? 이거를 먹고 나면 일단은 피로가 풀려요. 피부도 고와지고. 피부도 보세요. 고와지고. 아니, 저 그러니까... 60대인데 좋죠. 아 진짜 60대예요? 네. 와. 근데 좋은 오미자를 고르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일단은 이렇게 잘 익어야 하고요. 송이가 좋아야 하고 알이 커야 하고 탱글탱글하죠. 지친 심신의 원기 회복을 도와주고 몸의 피로를 풀어주는 오미자는 특히 일교차가 큰 고지대에서 자라야 그 맛과 향이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덕유산자락에서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신선마을의 오미자야말로 그 맛과 향이 단연 으뜸입니다.
농작물들이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중에서 오미자를 선택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이 지역이 뭐 해발이 한 600m 되고 오미자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장 지리적 여건이 좋아요. 일교차도 있고 바로 옆에 계곡이고 또 노동력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절감이 되는 그런 작물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했죠. 껍질은 시고 과육은 달며 줄기는 짜고 씨는 맵고 쓴 붉은 열매.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을 즐길 수 있어 오미자라 불리는데요. 붉은 열매가 지닌 다섯 가지 맛,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이 오미자를 먹었을 때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 오미자의 맛을 직접 우리 지혜 씨가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쪽에 주시고 아! 자, 한번 표현을! 와, 진짜, 괜찮아요? 선생님, 예. 진짜 괜찮아요. 어떠세요, 맛이? 맛있죠? 바로 그 표정. 오, 야, 진짜! 첫 맛은 진짜 써요. 둘째 맛은 이제 씨요. 정말 이거는 자연산 피로 회복제네. 그냥 정신이 바짝 들거든요. 이렇게 수확된 오미자는 선별 작업을 거쳐 생과 판매용과 가공용으로 나뉩니다. 생과 판매도 좋지만 설탕과 오미자를 1:1 비율로 섞어 숙성시킨 오미자청이 이 신선 마을의 효자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농가서도 분리해서 우리 범위치를 설립해서 우리 오미자 상품을 개발했어요. 엑기스 상품을. 네, 그거를 엑기스 이런 거를 담아서 엑기스용으로 선물용으로 또 판매를 하죠. 이제는 3차까 1차, 2차, 3차까지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정표의 오미자를 부탁해. 오늘은 저희가 이렇게 또 몸에 좋은 오미자이기 때문에 제가 셰프로 변해서 이 오미자를 또 맛있는 음식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일 셰프 이정표 리포터가 선택한 요리는 오미자를 넣은 닭백숙입니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는데요.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 닭백숙에 자 오미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오미자를 넣고 기대가 되네요. 야, 기대하세요. 예, 네. 네. 맛이 다를 겁니다. 아, 제가 만드는 건데, 예. 제가 오늘 오미자 백숙을 제가 만들어봤는데요. 뭐 말이 필요 없고요. 예, 제가 큼직하게 우리 지혜에게도 정말 힘내라고 제가 맛있는 거 하나 예 이렇게 기록 확 회복되는 것 같죠? 네, 대표님도 한입 주세요. 오미자에 단맛, 신맛, 이런 오미자의 그 맛이 닭에 배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신선마을의 오미자를 들고 찾아온 곳은 전주의 한 대학 캠퍼스. 공부에 지친 학생들의 피로를 풀어주기엔 안성맞춤이겠죠. 네, 정정지역 우주에서 온 오미자를 여러분들이 맛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예, 오셔가지고 자 오미자 시원하게 예, 한 잔씩 드셔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미자, 예, 예, 먹어도 돼요. 그냥 먹어도 돼요. 여학생들 빨리 오세요. 예. 자, 여학생들 빨리 온 거예요. 예. 자. 더 진짜냐? 한 잔만. 피부에 그렇게 좋대. 아, 피부에 좋대. 근데 오늘 여기서 오미자 드셔보니까 네. 어떤 것 같아요? 이 오미자를 한 잔 먹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미자를 처음 먹어봤는데 어떤 느낌이셨어요? 되게 앞으로도 계속 먹을 것 같은 끌림? 집에서 나는 오미자는 약간 단맛만 느낄 수 있었는데 우주 오미자는 더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무주 신선마을의 오미자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맞습니다. 학업에 지쳐있던 우리 대학생들에게 오미자 한 잔을 드리니까 활력을 되찾는 예, 그런 모습을 보고 저희도 정말 오미자가 좋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이 활력 넘치는 예, 리포터를 하기 위해서 지혜 씨하고 저하고 원샷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의 활력을 위해서 몸의 피로를 풀어주고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오미자. 무주 덕유산 자락에는 탐스럽게 엥근 오미자가 가득합니다. 일교차가 큰 가을,
무주의 명품 오미자로 건강을 지켜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 뭐 오미자 차나 오미자 청 굉장히 다양하게 우리가 먹을 수 있는데 아까 이정표 리포터 얼굴을 보니까 생과로는 먹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오미자 청으로 좀 이렇게 달게 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좀 생기가 없었거든요. 네. 얼굴이 왠지 좀 칙칙한 것 같고 그랬는데 오미자 좀 많이 먹어야겠어요. 네. 오미자는 몸을 또 따뜻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좋고요. 네. 또 기침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즘 좀 감기가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온다 싶으신 분들 혹은 기운이 좀 없는 분들 이 생기와 활력을 더해주는 오미자 드시고 건강한 가을 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개업 변호사의 85%가요. 서울과 광역시에 몰려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농어촌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이런 법률 서비스를 받으러 큰 도시까지 나가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지난 2013년부터 마을 변호사 제도가 생겼는데 아직 모르는 주민들이 많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이 실효성도 좀 떨어져서요. 우리 전북의 변호사들이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최근 시작했다고 합니다. 네. 전북 지방 변호사회 황선철 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을 변호사 제도 2013년부터 시작이 됐다고 방금 말씀드렸는데 예, 예.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우리나라의 변호사가 2만 명 이상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라북도에는 한 205명 정도 되는데요. 사실상 그 시골 읍면에 가보면 변호사 만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네, 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2013년도에 그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행진자치부가 공동으로 그 마을 변호사 제도를 두었습니다. 그래서 네네. 전화나 인터넷이나 뭐 이메일로 그 서울에 있는 분이 마을 변호사가 지정이 되면 뭐 지난해 사람들하고 상담을 해주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네. 생각을 해보면 이 농어촌에 계신 어르신들은 사실 뭐 인터넷이나 이메일 같은 거를 이용하시기가 쉽지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그렇죠. 네. 주민들이 좀 잘 네. 이용을 하나요? 네. 그래서 기존의 마을 변호사 제도가 서울에 있는 변호사가 그 무주나 지난 오기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죠. 고령자가 대부분인 마을에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메일 하기도 어렵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전주지방검찰청, 그 다음에 전라북도 변호사회, 각 지자체, 다섯 개 네. 지자체가 업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우리가 매월 찾아가서 법률상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시작된 겁니다. 네. 네. 뭐 그런 여러 가지 불편을 해결하기 위해서 변호사분들이 직접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제도를, 찾아가는 마을 네. 변호사 제도를 시작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 마을 변호사 제도 어떤 건지 저희가 좀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어떤 제도인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이번에 그 전라북도에 소속된 변호사들이 현재 다섯 개, 완주군, 김제시, 임실군, 무주군, 진안군에 두 명 이상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 월요일, 둘째 주 월요일 이렇게 지역을 달리 네. 읍면, 각 읍이나 면사무소에 가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상담은 법률적인 문제라면 모든 걸 다 상담하고 있습니다. 뭐 이혼, 민사, 뭐 형사, 행정, 뭐 외국인 근로자들의 임금 문제, 또 다문화 가정의 법률 상식 이런 것도 다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 다섯 개 지역에서만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다른 지역에서 좀 서운해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근데 일단은 전북지방검찰청 관할이 다섯 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실시를 해보고 이 제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네. 성공적으로 이게 정착이 되면 네. 타 지역도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에 있는 다 각 읍면도 이렇게 실시할 예정입니다. 점차 이렇게 확대를 시켜나갈 예, 계획이라는 거죠. 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도움을 요청하는지 좀 궁금해지는데요. 뭐 쉽게 보자면 그 우리 시골에 가면 경계선에 나무가 다른 집에 넘어오는 경우 있잖아요. 막 그렇죠. 낙엽이 많이 떨어지고 그렇죠. 네. 그럴 때 마음대로 나무를 자를 수가 있겠는가. 쉽게 봐 이런 문제도 물어봐요. 근데 네. 민법에서는 일단 경계를 침범한 나무는 네. 먼저 그 나무 주인한테 좀 잘라달라. 응하지 않으면 임으로 자를 수가 있죠. 자르고 난 다음에는 본인께 될 수 있는 네. 거예요. 근데 아니 소유권은 그쪽이겠죠. 아, 그런가요? 나무 주인이 있으니까. 네. 그런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면
또 이웃 간에 다툼이 많아지니까 대화를 해서 해결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죠. 그리고 요즘 또 시골에 가보면 이혼 문제도 많이 상당합니다. 왜냐면 그 며느리는 가출해버리고 그 손자를 그 할머니, 할아버지 데리고 키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이럴 경우에 또 시골 사람들은 6개월이 지나면 자연적으로 이혼이 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네네. 우리 이혼은 합의 이혼이든지 그 합의 이혼이 안 되면 법원에 재판으로 이혼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그런 경우에는 재판을 해서 이혼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뭐 다양한 것들을 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네. 회장님께서는 지금 완주 구이면과 삼례읍에 마을 변호사로 활동 중이신데 그동안 이 도움을 드린 분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어떤 시골에 가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그런데 그분들 일해놓고 또 월급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심하면 또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도 하고, 아니면 또 더 나아가서 소송도 할 수 있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네네. 그런 그 사건이 가장 좀 기억에 남으시나요? 예. 네네. 또 없나요? 또 요새는 이 성폭행이 또 시골에 나이 드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많이 그 재판 받는 거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과거에는 어린애들을 뭐 쓰다듬고 또 엉덩이 두드리고 이게 그 일반화 됐었잖아요. 가게는 죄의식이 없었고. 근데 이번에는 요즘은 다 그게 범죄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런데 굉장히 조심하시라고 많이 또 알려주시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특히 또 출근분들은 일하면서 막걸리 먹고 오토바이 끌고 가시고 경운기 끌고 가시고 그래서 뭐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 또 조심하시라고. 많이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보는 정말 좋은 정보가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모르고 하실 수 있으니까. 그렇죠. 예.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은데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각 군청이나 시에 그 담당 공무원이 정해져 있고요. 또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또 담당 공무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사무소, 면사무소에 전화를 하면 이제 요일이 딱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아마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 진짜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이 농어촌 어르신들이 정말 뭐 큰 뭐 발걸음 하지 않으셔도 쉽게 참 다양한 것, 궁금한 것들 물어볼 수도 있고 상담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찾아가는 마을 변호사 제도는 이 우리 전북 지역 변호사들의 재능 기부로 이루어집니다. 뭐 부당한 일이나 어려운 일 또 법률 상담이 필요한 일들 있으시면 고민하지 마시고 바로 이 마을 변호사에 찾아가셔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전북 소식입니다. 남원 춘향 테마파크 내에 위치한 향토박물관에서 가을철을 맞아 기증유물전을 개최합니다. 남원 지구촌 문화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 각 나라의 식생활 용품과 악기 등이 전시됩니다. 전시는 11월 4일까지입니다. 완주군 인재육성재단에서는 지역을 대표하는 청소년 연사를 발굴합니다. 창의와 열정으로 자신의 꿈을 소개하고 또 또래 친구들에게 동기부여를 줄 수 있는 청소년 연사를 발굴하는 이번 프로젝트. 완주 군내 청소년이면 누구나 접수 가능합니다. 접수는 30일까지입니다. 고창 출신의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김영만 작가의 사진전 내 고향 고창 그때 그 시절이 고창 군립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전시에는 60, 70년대 고향의 향수를 불러일으킬 고창의 옛 모습을 담은 작품들이 소개됩니다. 전시는 내일부터 25일까지 열립니다. 전주 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가 오는 22일 목요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에는 가을과 잘 어울리는 작곡가 브람스의 피아노 협주곡 협연이 연주됩니다. 오늘부터 가을 관광 주간이 시작됐습니다. 네, 뭐 각 지역별로 이 손님 맞이 정성을 쏟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이 역사 여행이나 미식 여행, 또 교육 여행, 열차 여행이 인기라고 합니다. 네, 전라북도에는 이 숨은 구석구석에 길을 걷는 달팽이 여행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이 부안 위도에서는 한밤의 달빛 걷기, 또 임실에서는 섬진강 걷기, 그리고 고창에서는 국화꽃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네,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느리게 걷는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생방송 뷰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서와. 밖이 좀 쌀쌀하지?" "당신의 창은 따뜻하네요." "배고프지? 내가 맛있는 거 만들어줄게. 국수 어때?" "멋있다, 이 남자. 바닥도 참 포근하고 감각도 있으시네." "우리 거기 갔다 올까?" "어쩜 차 안까지 쾌적하네." 앞으로도 영원히 머무는 공간에서 움직이는 공간까지. 갖고 싶다, 이 남자, 이 공간. LG 하우시스가 함께합니다. 희망은 희망은 빗마술사요. 발레리나 되고 싶어요. 아또 빨리 들어오세요. 저 기은생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나에서 어셔라. 시원해 시원해. 잘한다 사랑아. 사랑의 안마로도 풀리지 않는 피로가 있다면 바디 프렌드로 풀어주세요.